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볼 법한 데자부. 학생들이 주로 부당한 피해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최근 이 데자부 사용에 있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권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에서는 강경대 열사 추모 사업회에 관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관 구름 다리와 본관 계단에는 강경대 열사 추모 관련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대자보는 강경대 열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서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같이 활동할 학우를 찾는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자보는 학생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학교 내 부정의를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이번 대자보는 단순히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데자부의 사용은 원래 학생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겪었을 때 그거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 용도로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알리는 용도로 다 같이 함께 해결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인증을 받은 포스터로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대자보를 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정해준 기간만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에 반해 부친 본인만이 뗄수 있는 대자보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데자보는 무언가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피해 사례를 문제화시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다 같이 사회 문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데자보인데 홍보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홍보를 할 거면 살짝 포스터 같은 그런 종류를 이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이 데자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학우들의 올바른 대자보 사용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